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매관 매직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팩트를 밝히고 만일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간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고 뭐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우리나라 도처가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던 그런 정말 정상국가 넘어서 세계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꿈 이루어질 수 없는 한여름밤의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썩은 곳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당대표 시절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단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돈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천에 돈이 오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공직을 사는 사람, 또 돈으로 공직을 파는 사람,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정치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